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애견 케미칼입니다. 오늘 장중에 찍어드리는 영상입니다. 일단 뭐 눈으로만 봐도 이제 저점을 좀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오늘 일단 2차전지 쪽은 시장의 하락 영향을 그렇게 크게 안 받고 있습니다. 왜냐? 장전에 바이든 후보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좀 가시화돼 가지고 여기저기서 관련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뭐 그냥 사퇴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뭐 바이든이 뭐 거취를 좀 고려를 하고 있다. 주말간에 아마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내릴 것 같다. 이찬지 쪽이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이 코스닥을 중간에 쭉쭉쭉 끌어올려줬고요. 지금 일단은 코스닥이 먼저 양전을 했었죠. 오전장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역시나 우리나라 시장에는 민주당, 그러니까 바이든이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미국의 이제 민주당 쪽이 지수를 좀 이렇게 방어해주고 올려주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고요. 저점 부근입니다. 지금 이차전지들도 차트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저점 부근에 머물고 있고, 애견 케미칼은 일단은 저런 이차전 종목들의 흐름을 거의 똑같이 따라갔다라고 봐야겠죠. 이러면 뭐 주말간에 만약에 그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하고 다음 주 시장이 열린다 그러면, 만약에 사태가 주말 동안 진행이 된다? 월요일 날 갭이 뜨겠죠. 갭이 뜨거나 아니면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이차전지 쪽이 일단은 가장 임팩트가 클것 같긴 합니다. 이게 지수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 이 IRA에 대한 압박이 상반기 때부터 쭉 이차전지 애들한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만 교체되면은 저는 트럼프는 다시 한번 또 지지율이 많이 내려갈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전에 이미 트럼프, 바이든이 아니면은 다른 이제 후보들이 트럼프랑 붙었을 때 대부분 다 트럼프가 진다라는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거 심지어 차이가 많이 나는 후보들도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교체만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에 뭐 트럼프가 뭐총 이렇게 간신히 입 맞아가지고 살아남고 그런 것들이 임팩트가 워낙 또 컸기 때문에 강경발언 쏟아내고 했지만, 저는 뉴페이스, 그러니까 바이든도 어쨌든 좀 이렇게 신구 이렇게 했을 때 바이든도 구, 트럼프도 구예요. 여기에서 이 구카드를 신카드로 바꿔버리면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막 엄청 막뭐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이랑 비교했을 때 트럼프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뿐이지, 여기에 후보가 교체되면은 이쪽으로 또 몰리는 표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이런 후보들한테 좀 질린 사람들은. 그러면 이쪽이 주는 임팩트가 더클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타이밍에 차트 대부분이 저점 부근을 소화해주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반등을 줄 만한 그런 이슈나 모멘텀이 충분히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지금 자체적으로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트럼프가 그냥 그대로 건재하다라고 하면 결국 큰 틀에서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번 주말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지면은 다음 주는 지수도 좀잘 올라가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쪽은 오늘도 이제 뭐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로 양봉도를 그냥 무난하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딱히 걱정은 안 돼요. 실적 시즌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대선 이슈가 워낙 크게 작용해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체가 된다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교체가 되면은 저는 교체가 되는 쪽의 임팩트가 트럼프보다는 훨씬 더클것 같다. 그러면 시장도 좀 탄력적인 반등, 이차전지의 강한 반등도 우리가 다음 주는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교체가 좀 이렇게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좀 지연 움직임이 나와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시장 흐름 볼때 트럼프 관련주 해가지고 여기에 돈 왕창 넣었던 외국인 기관들 오늘 포지션 바꾸는 거꽤 있거든요. 네, 금방금방 이거는 전환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무료 체험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희가 드리는 종목들로 쉽게 쉽게 매매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어차피 시장은 저점이 있고 또 가는 종목들은 또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추세다 보니까 매매할 종목이 한정적이긴 합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희 종목 또 같이 한번 해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저는 월요일 날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